일본의 외교공무원이었던 대한지.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다. 만국 평화회의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99년과 1907년 두 차례 열린 국제회의다. 고종은 만국 평화회의의 특성을 파견하여 을사늑에 대해 부담함과 일본의 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에 채택된 인물이 바로 이주, 이상세, 그리고 이유정이다. 이주, 법관 출신으로 일본의 국제법상 위반행위를 항거하기 위해 특사로 채택된 인물. 이주는 고종의 위임장을 지니고 서울을 떠났다.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이주는 이곳에서 이상세를 만난다. 이상설, 고관 출신으로 을상계약 강제 체결이 있고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펼치는 일. 이준권 이상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9,300km를 이동하여 보름 만에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 이준권 이상설은 주 러시아 대한제국 공사 이범진을 찾아가 그의 아들 이휘정을 만났다. 이휘정, 주로 공사관의 참사관 출신으로 영어, 러시아어, 불어, 생기국어에 능통한 인물. 이들은 러시아 황제와 외무대신을 만나 고종의 진서를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하려 했으나 대한제국을 만국 평화회의에 초청했던 러시아는 이들을 외면했다. 특사들은 러시아를 떠나 헤이그로 향하던 중 베를린에서 공고사를 인수해야 했다. 마침내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의장에 도착한 특사들. 그러나 그들은 축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 평화회의 의장 네부도프에게도 면담을 거절당한다. 대한제국은 분명 초청국 명단 12번째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강력한 항의로 모두 거절당하고 만 것이다. 공식적 활동을 저지당한 특사들은 적극적으로 장외 외교 활동을 펼쳤다. 영국 언론인 스테드 기자를 만나 만국 평화회의고를 통해 한국의 불행한 처지를 알리는 인터뷰를 하였다. 원하던 성과를 얻지 못한 특사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이주는 헤이그에서 순복하였다. 그리고 이상설과 이휘정은 을사늑에게 부담하고 일제의 말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건너갔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이들의 우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